우리 기억력과 판단력, 분별력, 이것은 신피질에서 주관합니다. 뇌 발달의 역사를 볼 때는 제일 늦게 발달한 부분이에요. 그 밑에 구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피질은 정서라든지 감정, 이런 걸 컨트롤합니다. 성욕, 식욕, 욕망, 그것은 그 구피질에서 조절합니다. 그것은 뇌의 발달의 역사를 볼 때는 더 오래된 거예요. 신피질이 발달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 얘기를 합니다. 구피질, 그 밑에 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관은 우리 의지로 억제할 수 없는 생명 현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제일 신비가 뇌관인데, 그 뇌관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주의 생명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주체가 있다. 신피질은 우리 주관 영역 속에 있습니다. 뇌관은 우리가 주관하기 어려운 영역 속이겠죠. 기억력이라든지 공부하는 머리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신피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뇌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비한 초능력적인 현상은 전부 뇌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학산에서 수행을 하면서 뇌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유심히 이제 관찰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상상이라는 에너지였어요. 뇌 속에 상상이라는 스크린이 없이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상상이라는 스크린이 뜰 때가 바로 잠잘 때입니다. 꿈속에서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거의가 외부 의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느껴요. 누구나 꿈을 꾸는데 깊이 들어가다 빨리 나오는 사람은 그걸 발견 못하고 천천히 외부 의식이 나올 때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상상력이 발달된 사람은 과거를 이렇게 상상하면 스크린까지 쭉 보이는 수가 있죠. 스크린의 내용을 관찰하려면 주위가 조용해야 되고 자기 마음도 가라앉은 상태가 돼야지 옆에서 막 흔들어댄다든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리딩이 안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놓였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심신이 릴렉스가 될때 되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그 상상 스크린을 볼수 있는 것은 굉장히 뇌파가 안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명상의 기본이에요. 오늘 꿈이 좋지 않다, 몸 조심해라, 이런 얘기 가끔 들어봤죠. 꿈에서 보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미리 일어날 일도 우리 스크린에 비치는 겁니다. 상상 스크린이 중요하다. 훈련을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는 꿈을 꾼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꿈을 얼마나 많이 꾼다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꿈을 한 편씩만 꾸자 하고 마음을 먹고 자면 일주일 안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매일 꿈을 한 편씩 난 기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겠다 하지 말고, 꿈은 다 꾸는 거니까 나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기억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게 되면 하나씩 기억합니다. 그 하나가 훈련이 돼가지고 열흘 이상 쭉 되면 그 다음에 두 편을 보겠다,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두 가지의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스크린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그 스크린에 원하는 질문을 하면 스크린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세 가지의 거울이 있다. 하나는 천시경이고, 천시경은 인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천경이 있다, 이 목침 뒤에 있습니다. 평상시 어떤 것을 걱정할 때 앞골이 아프니까 뒷골이 아프니까 스크린이 앞에 있는 게 있고 뒷면에 있는 게 있어요. 세상사 잡다한 걸 고민할 때는 주로 그것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비칩니다. 영감이 바짝 떠오르는 것은 앞에 스크린에 비치는 게 아니고 후천경, 뒤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뇌관에서부터 나옵니다. 고민해서 신피질에 있는 정보를 끌어낼 때는 천시경에서 비칩니다. 근데 이 뒤에서 올라오는 건 뇌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은 메시지적인 그런 겁니다. 아주 창조적인 거죠. 고민을 했는데 깊은 곳에서 이렇게 촥
무지개가 피어오르듯이 생각이 순식간에 나올 때가 가끔 있지 않았어요? 뭔가 통합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명쾌해져 버릴 때 너무 신기하죠. 그것은 기억력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걸 통합적인 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통합적인 사고 밑바닥에 있는 영적인 거라고, 영감이다,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그러한 뇌가 안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너무 쉽게들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로 고민을 파고나가지고 내면에서 들어온 소리를 딱 듣고 신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한 감각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믿고 자기 뇌를 인정할 때 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기 뇌를 어떻게 자기가 신뢰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뇌를 갖고 있으면서도 뇌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정보를 뇌주냐에 따라서 뇌는 움직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고성능 컴퓨터와 같은 거니까 뇌에다 좋은 정보를 주시고 뇌를 칭찬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